that I miss you. 여성학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 보니까 그 간호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를 했고, 일단 잠깐 이거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좀 얼굴이 많이 다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습니까? 네. 젊은 모습이죠. 젊은 모습이죠. 제가 이 학교 온 지가 벌써 8년 됐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부산 디지털대학에서 8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라인 수업 했을 때 제일 많이 왔던데 이거 50명을 다 찼었는데 이제 오늘 최저를 찍으면 뭐 최저를 찍든 최하자도 찍든 뭐 또 우리 인원수 작으면은 뭐 작은데도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잔 해도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학교 온 지가 8년 됐고 원래 시작은 문성대학에서 창원 문성대학에서 시작을 했고 창원 문성대학에서 시작을 하다가 여기 학교에 왔고 그때 제가 아마 제일 어린 나이에 왔을 거예요. 그때가 29인가 서른에 왔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부총장님이 저를 임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마 사회복지 쪽에 지금 강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또 마스크 안 쓰면 또 안 썼다고 또 요새 또 제가 있는 학교에 있어서 있는데 교수님 한 분이 마스크 안 쓰고 수업을 했나 봐요. 학생 하나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요새 하나하나가 진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임용됐을 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학교에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도 많고 마고도 많으니까 젊은 사람이 한번 와서 좀 새로운 학문 요새 역사적 트렌드 뭐 이런 걸로 갖고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교수님이 저를 임명해 주셨었는데 그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 와가지고 8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제가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아기도 낳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부총장님하고 뵀는데 저보고 야 이제 중년 티가 난다고 그만큼 제가 이 학교 와서 처음 왔을 때부터 몸무게가 지금 10kg 넘게 쪘으니까 뭐 그렇죠. 아 근데 결혼하니까 제가 확실히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뭐 잘 먹여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왜 여자도 살이 찌고 남자도 살이 찔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들 자녀 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잠의 불규칙성. 제가 수면 질이 안 좋아가지고 요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 부부가 결혼하면 살이 찌냐 하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무리 늦게 자도 규칙적으로 자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막 밤에 깨고 이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엄마 아빠가 바로 자야 되는데 또 둘이 또 뭐 시켜 먹고 이러면 이제 살이 찐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 오프라인 강의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걸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 좀 중에 한 명이라도 오시면 그래도 제가 인사를 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 수업은 어찌 재밌게 듣고 계신? 아 참 이제 성함을 일단 한 분씩 좀 여쭤봐야겠다. 종유혜 선생님. 아 네. 하도 질문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남기셨는데 기억이 난다. 아 제가 너무 제가 한국사 역사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몰라가지고. 아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약하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배우러 온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최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결과가 상관없이. 아, 그 뭐야. 그 우리 어머니가 운전면허 그 학원 다니셨는데 그 기사님하고 한번 붙었나 봐. 그 운전 가시는 분이. 그분한테 그랬대. 아니 내가 운전 때 자꾸 태어났냐고. 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막 아, 뭔데? 쟤는 저런 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제가 몸무게가 99kg까지 쪘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딱 개강하는 날 제가 PT를 딱 끌어가고 지금 PT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6kg 정도 뺐는데 그 PT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쌤은 체육 전공이고 난 역사 전공이니까 나 못한다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는 순간 바로 환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쌤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24살인가? 그 대신 내가 깍듯하게 해요. 왜냐면 당연히 배우는 거니까 제자니까. 뭐 그렇긴 하고 일단 그 다음에 뒤에 계신 그냥 주부로서 이제 많은 일을 합니다. 네, 가정 설계사라 하십시오. 아, 가정설계사. 남편 일도 저 개인 하는데 아, 이것부터 네. 제가 요새 저희 이제 제가 30대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도 요리를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맞벌이를 하는데 진짜 제가 요리를 못해요. 라면 끓이는 거 외에는. 그래갖고 애한테 콩나물국 그걸 유튜브 보고 만들어줬는데 우리 애기가 먹자마자 한마디가 너무 아빠 뜨거워. 맛이 없고 그냥 뜨겁다는 얘기죠. 조용히 하고 먹으라고. 그래갖고 요새 그러니까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걸 떠나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도 저도 요리 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빨래를 빨리게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도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걸 왜 물어봤냐면 역사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역사에서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그 이유를 공부하는 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도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애들 보고 그걸 달달 외우라는 거예요. 결과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공무원이시니까 좀 아시겠지만 여기 두 분 선생님께서는 정부 부처가 몇 개고 장관이 몇 명이고 장관을 누가 임명하는지 다 아십니까? 솔직히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른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외우라고 시키는 거죠. 고려시대 때 장관이 어떻게 되고 조선시대 때 장관이 어떻게 임명되고 부서가 몇 개고 이런 걸 외우라고 시키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하고 뉴스로 들으니까 아 뭐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건 아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저의 생각인데 선생님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9시부터 6시까지 가만히 앉아서 애들 보고 수업 들으라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 다 아시다시피 끝나고 학원을 몇 개를 가잖아요. 제가 고3, 제가 부산에서 모 학원에서 고등학교 강의를 했는데 10시부터 애들이 와가지고 12시까지 수업을 들어요. 그럼 그게 집중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잘하는 애들은 또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가는데 선생님께서 집이 부산이시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자녀분께서 연고대를 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열심히 지방에 부산에 있는 지방에다가 지방세 내고 열심히 애들을 교육시켜서 서울에다가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간 애들은 지방에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마산에서 경남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마산에서 종착을 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 간 애들이 과연 서울에 밑으로 내려오겠어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저기 결혼해가 짱짱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부산에서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거기 납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걸 보면 이제 아이들의 공부 방법이 저는 이제 맞지 않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뭐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좀 존경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1학년이신가요 선생님도? 네 저는 1학년. 1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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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학교 오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저 일부러 좀 자주 오려고 하는 편이고 네. 어쨌든 저는 뭐 직업이 있으니까 네. 그 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죄송한 말일 수 있지만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뭔가를 네.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한테 사실 좋은 거는 저는 수업을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수업을 일부러 저 역사를 좋아하는 중학생 네. 아이 방에서 수업을 듣거든요. 아 일부러 그러면 들으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의하신 저는 문화유산도 들었는데. 아, 들으셨습니까? 네. 아, VVIP 고객님이시네요. 네. 고객님 또 얘기하는. 네, 거기서 따보면 아이가, 아빠 나 저거 배우는데. 그렇죠. 본인도 같이 얘기하고, 이래 얘기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시다시피, 설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중매체에서 워낙 네. 보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그냥, 당연히 그분이 무슨 교수님이나 뭐, 그런 걸로 아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도 사본데,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들도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제대로 된 걸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B주의 연주가 자소대에서 뒤지었잖아요. 네. 저는 교수님도 듣기 전에 참 똑하다, 어떻게 아들을 뒤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걸 듣고 딴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역적 때문에 그 사도세자 밤에 아버지 암살하려 했던 건 사실. 예. 그걸 떠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게, 그, 이제 또, 그 안에 디지털에다 죽인다는 거. 그리고 요래가 역적을 안 하게 해서 아들 그 주위에 있어. 그러니까 다 놀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그, 제가 이 학교 왔을 때, 그, 지금 부총장님께서 재밌게 만들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저 설민서 진짜 많이 봤어요. 저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야, 적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이라기보다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국 역사학과에서 설민석은 큰 획을 그은 사람은 사실입니다. 그거 솔직히 저도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많이 뵀을 거 아닙니까? 그 교수님들 보면 다 애험이에요. 다 그리고 솔직히 그 교수님들 중에 3분의 2가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왕자님처럼 자라서 연세대 고려대 나와서 솔직히 먹고 사는 걱정 크게 안 하신 교수님들이 와서 계속 논문 쓰고 자기 업적 얘기하고 뭐 그 분들 중에는 일부 또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중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대중화를 시킬까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아무도 안 해봤던 거죠. 근데 그 고민을 설민석 강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설민석 강사는 진짜 한 줄 꾸여도 전 한 줄 적혀도 정말 되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 왜곡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은 독이든 성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사람들한테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당연히 황금이겠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제 본인이 져야 되는 거겠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저도 예전에 한번 현대사 강의했다가 잘못해가지고 만학도 중에 한 분께서는 진짜 저 직접 전화 온 적도 있었어요. 그거 잘못 설명하신 거다 해가지고 그때 그 무슨 사건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태일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때 거기에 있었는데 교수님 그 잘못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팩트도 중요하고 야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절하게 해야 된다. 오늘 그래도 유인물을 제가 좀 드렸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만 일단 좀 드리면 요약된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은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은여가 뭐냐면 오늘로 얘기하면 간호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은여라면 그거를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장금. 네, 아마 여기 현대 다 연배 있으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는 대장금을 봤을 때가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TV 틀었다가 이거 보면 큰일 나겠다 생각했던 사극이 허준. 그때가 제가 중3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 때는 그 뭐가 있었냐면 연합고사라고 고등학교 진학시험이 있었어요. 야 이거 한번 틀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멸의 이순신하고 네네. 야 이거는 정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물론 왜곡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은여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냥 쭉쭉쭉 그냥 오늘은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요. 그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그 북한 탈북자를 제가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북한은 혹시 선생님도 많이 교육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북한 탈북자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분이 한 분이 의사였고 한 분이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 탈북자 이분은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사 한 명당 그 지정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몇 가구씩 이렇게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도시가스 점검한다면 사람도 오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성으로 아이들 100명을 묻었다 하더라고요. 왜 묻었냐고 하니까 역량 그 부족으로. 그 지금 어떤지 모르겠죠. 그때가 제가 그분 강의 듣고 나가서 커피 마셨을 때가 8년 전이니까 지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너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주사 한 번만 놓으면 다 끝나는 일을 계속 아이를 시체를 묻어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 그게 괴로워서 탈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의료체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의료에 대해서 관련된 그 역사 서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고려시대 때부터 나와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병을 치료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이어지다가 이제 고려시대로 이제 쭉쭉 이어지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우리가 아는 어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왕을 뭐 치료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약국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데 이 약국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 처음 이렇게 고려시대 때 등장을 쭉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의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 그러니까 고려시대 기록이라면 백성들의 기록은 별로 없고 왕 중심적인 기록이 너무 많거든요. 아, 예, 찍어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냥 수업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해놓은 거니까. 예, 근데 그 이런 겁니다. 그 제 잠깐 저는 역사 얘기할 때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식을 가면 아무래도 선생님들 연배가 계시는 게 다들 아잖아요. 아, 이 장례식장 가면 아, 이 집의 가문의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화환이 이제 아무래도 교육제 쪽으로 많았는데 옆에 보는데 화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차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 뭐야, 도대체 이 집은 뭐야? 해가지고 봤더만 무슨 강원도에 무슨 국회의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집 장난 아니다. 보니까 뭐 국무총리 누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 내가 아픈데 왕이 어의를 보냈어. 그럼 이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은혜를 내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뭐 한자로 은혜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시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왕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이제 의과 시험이라는 게 처음 생겨요. 의과 시험이라는 게 지금 어디냐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학생들 여기 지금 사람들 의과라는 게 뭐냐면 의사가 되는 시험이죠. 근데 이게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수업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잡과라고 해요. 잡과. 잡스러운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잡과가 뭐냐 뭐가 있냐면 의과, 천문과, 법과. 이거 오늘 얘기하면 역과도 있고 역과가 뭐냐면은 그 통역사. 그래서 그 오늘 얘기하면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외 통역관, 그다음에 법관 이런 사람들은 다 직업이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역사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문과 이런 게 높은 직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한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럼 의과 시험은 3년마다 꼭 한 번씩 시험을 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의과 시험은 3년마다 본다고 얘기해놨는데 이런 거예요. 그 관청에 의사들이 꽉 차있다. 그럼 굳이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한번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교육계 쪽에 좀 많이 있으니까 여학생 하나가 그 사회과 오늘 중학교 사회 선생님 시험을 준비했는데 임용치기 일주일 전에 TO가 빵이 난 거예요. 전국 TO. 그래갖고 이 여학생이 그때 어디 교육청 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랬던 게 한번 뉴스에 났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청의 인원수가 안 나면 시험을 안 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조선시대. 이제 조선시대 가면은 이제 은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태조 때 여러분 한번 그 제 수업 들으면 이 사람 나오죠. 조준이라는 사람. 정도전 조준. 제가 한번 그 과정법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었고 여기에 보면은 빈민, 행녀, 치료와 미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기서 미아라는 건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을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이 태조하고 태종 때 재생원이라는 데가 재생이라는 뜻이 다시 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아에도 맡아서 보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도 치료하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종대왕 때 가면은 이 세종대왕이 은효를 막 양성하라고 시켜요. 근데 세종대왕 때 왜 은효를 양성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여자의 생식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는 이게 가능해.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유교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 솔직히 저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여기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중전 임신했다면 이렇게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안 되면 이제 누가 들어가냐? 바로 은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은 왜 은여를 양성해야 되냐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의 생식기를 본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출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인구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구수.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공부하다가 안 건데 여러분 혹시 제 수업 들으신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공녀 한번 기억나십니까? 그 공녀 고려시대 때 여자들 끌려갔던 거 이거 세종대왕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여성들이 끌려가다 보니까 여성의 인구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여성의 인구 비율이 안 맞는다는 건 단순하게 인구 비율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인구 비율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인구가 확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이때 인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30대인데 한 번씩 출산 이런 거 관련된 메일이 오거든요. 한 명 더 나면 더 행복해진다 뭐 이런 거. 근데 요새 이제 얼마 전인가 SK인가 KT에서 자녀분도 있으시니까 통신사 다 묶어서 쓰시죠. 저도 묶어서 쓰는데 요새 한가구 통신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꾸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가 이제 언제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때 세종대왕 때가 만연 좋을 때냐? 그게 아니라 세종대왕 때 이제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외구가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고려 말에 사람들도 너무 많이 죽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 또 전염병도 돌 때라서 이제 인구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재혼을 못하게 해요. 이때부터. 나는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자가 뭐 하길래 세 번 연속으로 결혼을 할까? 세 번 연속으로 재혼을 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학원 와서 공부해보니까 그거예요. 세 번 재혼하는 이유. 남편이 군대 끌려가. 전염병. 그리고 우리가 아기가 1년 되면 뭘 해요? 돌잔치 하잖아요. 원래 돌잔치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원래 저는 사장님들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기 나오면 아기가 알아서 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우리 집사람이 딱 임신하니까 거기 있는 간호사 부르고 무슨 육아책을 이만한 걸 주는 거야. 거기를 딱 보니까 뭐 아기 전염 뭐야 뭐 예방접종 뭐 맞아야 되고 뭐 맞아야 되고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이제 제가 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프리랜서니까 다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제가 다 했거든요. 집사람 같이. 근데 이때는 그게 없으니까 애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가 전염병에 안 걸려서 다행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돌잔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의 인구, 그러니까 국가의 인구 문제 때문에 의녀를 양성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재생원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의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의녀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결국 여자를 만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다수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이때 당시에 의녀를 가르치던 남자들이 대다수가 남자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노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노비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제 여자를 만지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은여를 동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거 3페이지에 보면 세조 때 예조에 아, 그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번에 보시면 세조시대 은여 교육제도 세종 16년에 은여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일까요? 이거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삼도라고 하거든요. 3페이지에 못 찾으셨으면 여기 요걸 하삼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일까? 여기가 인구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혹시 제 수업 들을 때 임진왜란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끝까지 못 이겼던 이유가 전라도를 공격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그 다음에 15세 이하로 한다. 근데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15세가 지금 15세랑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때 15세면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세, 30세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비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들은 천비이기 때문에 남자가 교육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발령받을 때 아무래도 교보지를 가면은 뭐 점수를 더 준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요 교과목은 산부인과에 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조 때 예조에서 여러분 예조라는 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면 국가교육기관이에요. 오늘은 교육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은여를 양성하는 거를 교육부에서 이제 담당을 했고 거기에 보면 권징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징법. 근데 이게 한자라는 뜻이 권징법이라는 뜻이 뭐냐면
좋은 걸 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게 한자는 그 뜻인데 몰라가지고 제가 한의원에서 침 맞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한의사한테 권징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저 침 놔주고 혼자 가서 공부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봤을 때는 출산이 잘 되게 하는 침? 일종의 침 먹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출산, 이제 임신, 여자가 임신하면 뭐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이 은여에서도 또 뭐 등급이 또 있고,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1등급이 되면 급여가 나와요. 이게 시험 쳐가지고 1등을, 1등에서 2등이 되면 노비인데도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이 은여들 중에 시험을 봐서 등급을 나누는데 시험 치기 전까지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야 와서 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하면 좋은데 합격을 못하면 다시 노비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비로 다시 내려가는 기간이 몇 세까지냐면 40세.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5세 와가지고 열심히 교육받고 뭐 선생님들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지만 일하시면서 공부하고 육아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노비라고 해도 얘네들 결혼을 안 했지만 가가지고 밤새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자야 되고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 2, 3등이 나오는데 40세가 돼가지고 합격을 못하면 다시 노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인간의 나이가 40이면 거의 뭐 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뽕을 뽑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은여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은여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읽어보시고, 아마 저 특채도 있어요. 특채. 여러분들이 아는 그 특채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장금이가 있어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저도 그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까 중종 때 여자의 하나가 되게 치료를 잘해갖고 중종이 대장금이라는 칭호를 줬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성이 이렇게 활동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한 줄 갖고 이제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 조치원에 가면 온천이 되게 유명합니다, 온천. 근데 그 온천이 왜 유명하냐? 세종대왕이 그 등에 종기가 났는데 거기 가서 일주일 목욕했다. 그거 갖고 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역사 컨텐츠로 이제 만드는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아마 좋아할 부분이 뒤에 있는데, 은여의 지위 변화, 뭐 이런 게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왕실의 건강과 출산, 요 부분 좀 볼까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조선의 중전이 임신하는 방법. 근데 중전이 되면 임신을 빨리 해야 된다. 왜 임신을 빨리 해야 될까? 음식이 너무 고열량이야.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을 너무 안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를 너무 정해진 기간에만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중전이 임신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가계도 검색해보면 다 후분들이 많잖아요. 학생들 중에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세종대왕하고 태종은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애들을 출산하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궁궐에 들어오는 여성들은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바로 이하면 7개월 안에 승부 봐야 된대요. 7개월 안에 임신하지 못하면, 왜냐면 비만이 되면 임신될 확률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산시청이라고 있잖아요. 산시청. 찾으셨습니까? 네 번째 보면 산시청이 나왔는데, 이 산시청이 뭐냐면 왕의 부인들 중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한테만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이 산시청은 언제 설치되냐? 중전, 빈 하고 후궁들 중에도 될 경우가 있는데, 후궁들 중에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후궁인데 산시청이 설치된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이제 후궁들 중에 레벨업이야. 왜 후궁들 중에 이 산시청 설치된 게 왜 중요하냐? 이제 내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거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로 왕의 장남일 경우. 그러니까 교수님 장남이라는 건 이 여자가 그러면 임신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하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 임신했을 경우. 근데 후궁인데 처음 임신을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좀 보시면 좀 이런 것 좀 이제 여러분도 아마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은여들이 나중에 기생화가 돼요. 연산군 때. 그 제가 연산군 수업할 때 영화 간신 혹시 보여드렸나 거기에 보면은 연산군이 성균관을 싹 다 밀어내고 거기다 기생집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은여들을 막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참 설마하고 저하고 남자분이니까 아마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왕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영의정인데 내 부인이 아파. 그럼 왕 입장에서는 어의를 보내서 아 은여를 보내서 치료를 해라. 그럼 이제 그 영의정이 자랑을 할 거 아니야. 왕이 보내줬다고.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놈이 그 은여를 이제 다 뿐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야. 그 또 임신을 하는 거야. 임신을 하는 거야. 근데 국가 입장에서 이거 완벽한 손해야. 왜 손해냐? 걔를 그 은여를 훌륭한 은여로 만들기 위해서 걔한테 얼마나 국가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여자를 자기 첩으로 삼아버리면 국가 입장은 완전히 손해지.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왕이 이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 이제 야사하긴 한데 왕이 불러갖고 이제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러고 그냥 은여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또 국가가 또 그 은여를 양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악영향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이 은여를 건드리는 거야. 약간 얘랑 잠자리 하고 싶다고 막 덜 눕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여자애가 잠자리를 했어. 그러면 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지가 건드렸으면 데리고 가면 되는데 또 놔두고 간다? 그러면 그 여자애가 거기서 임신을 해버리면 이게 진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은여가 그냥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지위하고 이때 은여의 지위가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던 거죠. 근데 이 은여가 언제부터 지위가 상승하냐? 이건 이제 기독교에 영향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천주교, 기독교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간호사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뭐 선생님들 뭐 여기 있는 선생님 제일 잘 아시겠다. 간호사의 지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바로 이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간호사의 지위가 한층 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간호사의 수도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뭐 요렇게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너무 세게 틀면 너무 좋다. 어떻게 좀 끌 수 없나? 일단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오탈자가 많은 거에 대해서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찍을 때가 제가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쪽지를 보냈는데 교수님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좀 쉬었다 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 촬영할 때가 제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가지고 그 창원대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조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말고 위안부 할머니 옆에서 봉사활동 하셨던 분들하고 인터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하고 밤에 그분들이 또 이분들이 또 사투리를 쓰시거든. 그리고 이거 표준어로 고치고 이러고 밤에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촬영하고 다시 마당 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그때 좀 피곤이 좀 누적돼 있어가지고 촬영하다 보면 아마 영상을 좀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제가 눈을 한 번씩 감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피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이 컨텐츠는 벌써 3번 연속으로만 학교에서 저희가 3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3번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좀 섞어서 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게 보신 건 어떤 걸 제일 재미있게 보셨어요? 선생님 어떤 걸 재미있게 보셨어요? 좀 다 그냥 괜찮았다. 근데 영상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우리가 강의 시간이 좀 길면 이거 딱딱딱 할 텐데 이게 25분 안에 영상도 넣고 내 설명도 넣으려고 그렇죠. 하니까 좀 촉박한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멈추고 되돌리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번에 아무래도 유튜브로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하반기 때 역사 영화가 좀 많이 나와요. 이미 한 개가 나왔는데, 올빼미라고. 네, 어제 안에 나왔는데. 네, 신청을 지금 했는데, 시사에 안 걸려가지고. 아, 저도 지금 가려고 하는데, 네. 그 인조가 소현세자 네. 얘기인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제 옆에, 제 혹시 유튜브 보시면 제 연구실 옆에 조선사 전공자가 있어요. 둘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야, 소현세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암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조선이란 나라를 너무 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이 망해야 됐다고 생각을, 망해야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조선이란 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세자한테 막, 그렇게 뭐 암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선이란 나라 보면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의 암투. 마치 왕이 중전한 뭐. 근데 조선의 왕,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들 쭉 보면 약간 말년되면 약간 정치 고수가 되는 느낌이 한 번씩 받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그 직업에 적응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선의 왕들이 기본적으로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하시고, 선조는 정말 열받는 게, 임진왜란까지도 그 자기가 제대로 못해놓고도 오래 살거든요. 영조도 오래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몇 년 동안 했겠어요. 그럼 나름대로 베테랑이 된다고, 아, 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도 얼마 전에 시의원하고 한번 밥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시의원들하고도 밥만 먹어도, 와, 이분들 진짜 장난 아니다 하는 생각을, 아마 군인이시니까 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국회의원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멀리서 물론 얘기하는 것만 들었으면, 와, 저건 진짜 말 잘한다. 진짜 고수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면, 와, 참 자상한 것 같다. 근데 막상 그분이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고수들이 다 몇 년씩 왕들을 했는데, 그런 나라가 과연 허술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물론 그건 야사를 통해서 그걸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사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탄생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영웅, 안중근 의사 선생님,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시아를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천천히 끄셔도 됩니다. 아니, 이제 모닝콜. 아, 모닝콜. 좋습니다. 지난번에 학생 하나가 수업을 하는데, 5시 반에 알람이 울리더라고, 5시 반에. 근데 그 정도면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 출근해라. 저는 알람이 아침 7시, 8시 반, 4시. 4시는 이제 애기 어린이집 밖으로 가는 그래서 이런 저도 이번에 이 하반기 때 이 영화들을 좀 보러 갈까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모든 게 많이 바뀌었죠. 또 개인적으로 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박사 과정 중이고, 개인적으로 못 이런 꿈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교사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때 임용이 130대 1이었어요, 막 경남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넌 안 된다, 포기해라 해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역사는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학예사가 돼야겠다 하다가 이제 이 길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 사람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미련이 남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고 가서 수업을 했어요. 아, 너무 나랑 잘 맞더라고. 여고가 너무 좋더라고. 뭐만 좀 하면 애들이 까르르 막 이러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공부 잘하는 반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있는 교장쌤이 저를 딱 보시더만 저보고 딱 오라는 거예요. 교사 자격증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거기가 사립학교였거든요. 아씨, 뭔가 왔다. 근데 제가 교사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장쌤이 저보고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은 따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거든요. 재작년에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실에 가면 학부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듣는 게 있고,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듣는 게 있고, 대학원생들은 진짜 교사들만 있고, 학부생들은 2학번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그리고 최대한 어리게 보이게 옷을 입고, 맨 뒤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맨 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아무래도 오늘 만학도쌤도 오시니까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아, 대학생들이 좀 빈부격차가 좀 보여요, 저는. 어느 부분에서 쌤 보이실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선생님, 옷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겪었잖아요. 저는 진짜 운 좋았던 게 저는 교육대학원 갈지 말지를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간다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랑 이제 6.25가 터졌어요. 이제 민족 간의 아픔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보고 가려면 빨리 가지 왜 지금 가냐. 근데 아버지 제가 솔직히 포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는 1년 반 동안 원격으로 대학원 수업을 했어요.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을 다녔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완전히 꿀이었죠. 왜냐하면 저 솔직히 원격 수업하면서 애를 안고 원격 수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대면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대면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사범대학을 안 들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려면 세 개를 들어야 된대요. 뭘 들어야 되냐면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네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애기가 쓰러졌을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 개가 학교폭력. 그 다음에 특수교육. 이렇게 네 개를 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그 학부생들하고 특수교육하고 그 학교폭력 이렇게 듣고 있는데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아동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내가 우리 애기 교육 때문에 좀 들으니까 되게 유익한데 이제 학교폭력도 듣고 있는데 이걸 이 수강생들이 한 90명 돼요. 80명에서.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태블릿을 꺼내더라고요. 이제 선생님 종이 안 들고 다녀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종이 안 들고 다녀요. 그거는 있어. 예전에 태블릿 하나 든데. 예. 쉽게 그냥 우리 애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선생님 뭐 쓰시는데? 교수님처럼? 아, 태블릿? 예, 있는데. 네. 아니, 컴퓨터를 하면서 태블릿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저도 이게 편해요, 선생님. 저 태블릿 저거 안 살려고 했는데, 저도 아버님이 좀 써봐라. 그리고 저도 태블릿 공부해가지고 요새 태블릿하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저도 원격 수업할 때 태블릿으로 이렇게 글 쓰면 컴퓨터에 글 나오게 이렇게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선생님, 여기 제가 모 대학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원격 수업한다 했을 때 저 한번 가서 봤거든요. 저 지금 화가 났어요. 왜냐면 파워포인트 띄워도 그냥 교수가 글을 읽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애들 다 메가스터디 EBS 이런 거 듣다가 대학 와가지고 저렇게 파워포인트 읽어주는 거 보니까 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아프리카 TV로 했어요. 선생님 아프리카 TV 모르시죠? 그 약간 유튜브 같은 거예요. 선생님 대충 아시죠? 네네. 아프리카 TV로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실시간 채팅하고 선생님 들어보셨나? 별풍선 뭐 이런 거. 내가 애들 뭐 별풍선 쏘지 말라 했거든요. 왜냐면 수업 외적으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애들 중에 막 댓글에서 교수님 별풍선 쏘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다음에 이제 줌이 나온 건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거기 딱 수업에 들어갔는데, 난 그때 알았어요. 우리 때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진짜 옷, 라코스테, 빈폴, 이런 것들이 우리 때는 아, 저 형님 좀 사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자기기. 애들 옷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진짜 전자기기. 야, 남학생 하나 진짜 기똥차더라. 남학생 하나가 태블릿을 딱 꺼내는데 태블릿이 내가 봐도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노트북 하나 또 꺼내. 또 꺼내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 200만 되는 것 같아. 휴대폰, 아이폰 쓰고. 네, 남학생이니까, 여학생은 아이폰 쓰는데 남학생은 안 쓰는데,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헤드셋이잖아요. 그 헤드셋 이거 벗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자기기를 많이 하다 봤는데, 이게 45만 원짜리 벌써. 그럼 걔가 벌써 수중에 들고 있는 것만 해도 3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옆에는 그냥 이거 종이 하나 꺼내더라고. 물론 귀가 안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또 맨 뒤에 앉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남자애가 교수님 요새 아시죠? 블루투스 이어폰 작잖아요. 이거 꽂고 다른 거 보는 거야. 하고 이 남자애가 14주 동안 단 한 번도 수업 듣는 걸 보고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또 덩치가 커가지고 가운데 또 앉아가지고 TV프로를 엄청 많이 본다. 지난번에 내가 지금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오늘 오면서도 지금 뭐 양배추, 밥, 닭가슴살 이리 먹고 오는데 이 남자가 또 가운데서 또 맛집을 트는 거예요. 또 건치도 튼다 해갖고 막창을 또 틀어가지고 교수님 수업도 듣도 안 하지만 잘 듣지도 않고 근데 중간적으로 리액션도 안 하고 와 맛있겠다 하면서 막 이런 말 하고 또 가운데 앉아가지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요새 대학생들 보면 진짜 그 전자기기에 보면 제가 좀 빈부격차 느껴요. 그 두 번째 먹는 거. 학생들이 편의점을 진짜 많이 먹어요. 제가 숙소 공부할 때 편의점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편의점을 하루에 두 끼씩 먹었거든요. 바로 살찌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편의점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상주하는 학생들이 없고. 여기도 제가 옛날에 강의하러 왔을 때는 학생들이 저녁에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학생들이 딱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변 상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설사 학교가 있다 한들. 아, 문 닫아졌다. 하긴 우리 때는 도서관에 새벽에 출석가 들어가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저희들 때 그랬어요. 도서관에 출석가 들어갔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맞아요. 옛날에 서면 하고 이런 데 도서관 가면 맞아요. 자리가 없어. 일찍 가가지고 자리 있어. 도서관에 완전히 축 치고 있었거든요. 요새는 선생님 다 애들 추리닝 입고 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추리닝을 입고 오는데 제품이 전자 제품이 이제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제가 사학과에서 애들을 가르치거든요. 사학과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애들 보고 제일 싫어하는 거 셀프판 신고 오지 마라. 어. 그리고 추리닝 입고 오지 마라. 그 너희들은 그래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출근하는 마음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데 추리닝 끌고 와서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거예요. 요새 학생들 보면 저 전자제품이 만만치 않을 건데 부모님들 다 사줘야 될 텐데 저것도 참 진짜 그러니까 안 사주면 못 따라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의외로 프린터 없는 애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저도 지금 경남대학에서 애들 가르쳐 보지만 저 이번에 또 충격적이게 느낀 거는 학생회가 없어져 간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호, 제가 학생회, 총학생회 나오면 뭐 기호 1번부터 4번까지 해가지고 뭐 앞에서 으쌰으쌰했는데 지금 경남대 가는 게 다 1번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EBS에서 또 그것도 봤는데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간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 봤는데 아, 너무 애들이 좌절스러워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이 정도 돈으로 와서 서울에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으로 반지하에 가더라. 그리고 나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 친구는 뭐 차를 끌고 와서 학교 수업 듣고 차 타고 가는데 자기는 자취방이라고 하는데 가는데도 한 시간이 걸리더라. 그러면 그 왕복 두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직장 다녀봐서 알지만 왕복 두 시간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운동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애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좀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반면에 이 지방에 있는 자꾸 기업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고 내려 가면 걸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새 또 제가 전문대학에 강의를 해보면 만학도 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학도 쌤들이 많으니까 제가 저는 좀 실생활에 좀 비유 대입을 해서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시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보시면 제 시험 치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지 한 번씩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5번이 너무 어렵대. 예, 그게 셈은 5번이죠. 여기 5번은 달라요. 그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시험지에다가 제가 문제를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A형, B형, C형 이렇게 나와가지고 A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쉽게, 2번 쉽게, 3번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300문제를 다 넣어놨고 그냥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섯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쉬운 문제가 열다섯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쉬운 문제가 샘, 어려운 문제가 쌤한테 많이 나왔다 그러면 쌤이 운이 없어. 아, 요즘 시험이 좀 어렵더라고요. 내가 여기 또 쌤도 왔는데 또 힌트 하나 더 줘야지. 제가 그래도 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들었는데요. 근데 오셨는데 또 내가 또 드려야지. 그리고 또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아, 참 이분은 참 좀 놀랬다. 도망칠 때는 막내한테 말해주면 리포트는 잘 쓰셨어요. 예? 리포트. 냈습니다. 저를 설득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냈습니다. 아 퀴즈는 오늘부터잖아요. 네. 쌤 네, 퀴즈 되게 쉬우니까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 치시면 올림픽 정신 뭔지 아시죠? 참가요 이래주시면 돼요. 시간도 여유롭고 문제도 잡고 전혀 딱 보는 순간 아 교수님이 그냥 배려했구나 생각이 절대로 퀴즈에서 두 문제 이상 틀리면 확 내려갑니다. 그러니까요. 퀴즈에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방송이네. 강의 노트 잘 보시면 돼요. 다 시험 나온 거 똑같이 되는데? 뭐가요? 퀴즈도 보통, 그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됐는데 아, 보는 순간 아 교수님이 우리를 배려했구나 하는 게 바로 드실 거예요. 선생님 제가 믿는 도끼에 목을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학교 수업 그 다음에 성적은 제가 더 드리고 싶어도 이게 3대 평가라서 무조건 30%. 아, 그렇죠. 예. 아, 그런 경우도 있어. 누가 봐도 이분 열심히 했는데,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어. 91점인데 빅부 주는 거. 아, 그건 진짜 안타깝더라. 너무 고득점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깝고. 뭐, 하여튼 성적은 뭐 잘 드려야지 뭐. 근데 뭐, 수강생이 워낙 많아서. 하여튼 그렇고. 제가 앞에 기도 듣고 싶어가지고. 아, 문화유산이요? 예, 네, 아니, 지금 수업을 했는데,
그 시험이 같은 날에 딱 잡힌 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어, 근데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또 조정해갖고 이번에 들어왔다니까. 듣고 싶은데 계속 밀려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 선생님들, 요, 우리끼리 제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제가 내년에, 지금 이거 코로나 오픈 수업을 제가 2년 만에 했거든요. 내년에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역사 사업 같은 거를.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내년에 답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디지털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답사를 가볼까 지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디지털대학교 학생하고 가족 한 명. 그래서 나는 옛날에 가르쳤던 학부모 중에 그게 제일 와닿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족 여행을 가는데 같이 안 가. 아빠가 아들하고 둘이 가고 엄마가 아들하고 둘이 가고. 어, 나 이거 참 괜찮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한 가정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 제 아는 분들도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부자가 말이고. 전체 다 만들기가 어려워서 따로따로 갔는데. 예. 저도 안 해봐서. 아, 생각 안 해. 예, 저도 안 해봐서. 우리 작은 아들이 31살이거든요. 네. 그 아들이 어머니 가시다 하고 잘 가기도 하고. 그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하고 진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예. 저는 아버님이 그 군인 출신에. 레슬링 감독에, 체육 교사에, 아니, 집안 분위기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라이가 된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뭐, 야, 밥 먹어라, 네, 자라, 네, 넌 왜 공부가 그따이냐,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버님한테 제일 서운한 건 뭐냐면, 손주를 보면 그리 좋아해요. 난 우리 아버님이 웃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서운해요. 한 번은 내가 술 먹고 어머니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나 진짜 서운하다고. 저런 마음으로 나한테 중고등학교 때 해줬으면은 내가 진짜 그렇게 안 됐을 거다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 결혼할 때 뭐가 이제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아들 키우면서 뭐가 제일 좋았냐니까.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아들이 나이 데리고 경주 가서 문화재 설명해 줄 때. 두 번째가 정장 입고 첫 취업했다고 강의 나갈 때.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 난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편차인 것 같은데, 저도 직업 그런 것 때문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어르신처럼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전보다는 선생님. 많이 완화됐지만, 그 비슷한 느낌. 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빼와다, 사실. 그런 얘기 자주 듣는데, 그럴 때마다 좀. 아, 잘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성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하시는 것도 좋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 내가 요새 제 목표 중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아기를 학교 안 보내는 게 제 목표예요. 저는 진짜, 그 우리 집사람하고 교육까지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학교 가야 된다. 나는 안 보내야 된다. 근데 저 쌤은 단체 생활 이런 것도 자기 이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쌤 학교 폭력 수업 듣잖아요. 네.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싶어져요. 근데 그게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자기 관리가 필요하니까. 근데 저도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교육 그런 부분은. 근데 쌤이 여성이어서 모르는데 쌤 아실걸요. 남자들은 네. 남자들끼리 있으면 뭔가 서열화를 시켜요. 그게 알게 모르겠어요. 그게 공부든 육체든 뭐 신체든 이런 걸로.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직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선생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유튜브 네. 보면은 너무 내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유튜브에서 옷 벗는 애들도 있고 밥만 주워라고 먹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돈 버는 시대인데, 직업군이 되게 다양한데 우리 헬스 선생님은 자격증이 너무 많아. 요리사 자격증도 있고,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도 있고, 건축 디자이너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지금 헬스 트레이너 하면서 그 샐러드를 그 헬스장 옆에다가 이걸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요새 직업이 이렇게 다양한데, 근데 과연 그 학교에서 그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과연 알려주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난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쌤들도 지금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지만, 솔직히 제 수업 마음에 안 들면 유튜브 검색하면 한국사 강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퇴계적으로 못 하잖아요. 예? 퇴계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떤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교수님도 다 듣고 너는 예. 또 이렇게 다르게 들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지식을 찾아갈 수 있는 선생님. 그렇죠. 혹시 서울대학교 유튜브 와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서울대학교 치시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 올려요. 저도 그 수업 많이 듣거든요, 역사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 하버드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유튜버에 보면 그 자막 깔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 물론 오류가 나긴 하지만, 틀린 것도 있지만, 진짜 마음만 먹으면 진짜 자기가 다른 대학에 있는 수업을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전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이 부산 디지털대학교를 상당히 모방하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산 디지털대학교 나보고, 나 다른 대학 면접 가는데 나보고 이거 물어봤어요. 부산 디지털대학 어떻게 가르쳐요?
부산 디지털 대학은 어떻게 촬영해요? 이런 거 다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뭐 잘 합니다. 하면서 뭐 대충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 시스템을 되게 많이 모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짜 다가 아닌 시대가 온 거예요. 물론 단체 생활도 중요하긴 한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창의성을 자꾸 이렇게 누를 필요가 이제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요새 학교 선생님들 그게 제일 고민이 되잖아요. 여기 선생님 있는 학교, 저쪽에 있는 선생님 학교, 이쪽 선생님 유튜브를 올리면 애들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야, 누가 학교 선생님들 진짜 잘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를 왜 그러냐고.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몰라도 넘어갈 것들이 그렇죠. 요즘 너무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학교를 안 보냈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다른 거 경험하시면 그렇죠. 그게 많은데 억지로 학원 다니는 아이들 많이 보, 우리 운전하고 다니는 보잖아요. 학원에서 넣은 순간 애들 핸드폰을 하는데 그렇죠. 얘기 안 하고 따로 그래, 저도 지나가면서 우리 애들도 저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예. 대부분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애기는요 이제 내 비밀번호 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유튜버에 보면은 포켓몬 그다음에 또 뭐 있는 포켓몬 그다음에 뽀로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지가 한글 공부한다고 한글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데가 자꾸 저렇게 옛날 방식으로 고집해가지고는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교를 가는 안 가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야자를 안 해도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자꾸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 학교도 여기 있는 학교도 여기 교직원들이 제가 다는 모르지만 회의하는 걸 들어보면 이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혼나요. 학생들이 보고 재밌어야 되지. 교양이 막 그 전공 지식처럼 막 이렇게 끼집어 넣으면은 난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바쁜 게 지금 스타일이에요. 한국의 문화유산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여행 가는 거. 아마 지금 제가 그분 선생님 모르겠는데 그분 아마 나가신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나보고 그랬어요. 여행 가는 걸로 해달라. 그 아이스 신작 뭐 이런 것처럼 뭐 1박 2일 그런 식으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애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경주답사를 한번 1박 2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저녁은 같이 먹고 점심은 그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먹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녁에 만나서 뭐 먹었는지 얘기 들어보고 같이 얘기하는 거 그러면 직업적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 혼자 가면 애가 다 컸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 가면 상관없어요? 어, 쌤 제가 놀아드릴게요. 제가 토크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어. 말씀하시는 그런 컨텐츠들만 한다는데 제 생각에 괜찮아요. 또 혼자 오신 분들끼리 또 따로 네, 같이 하고 혼자 오셔가지고 네. 먹을 사람 없다면 가, 뭐 저랑 같이 가실래 해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가 뭐냐면 대릉원에서 내려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좀 밥 먹고 보고 약속 시간에서 어디서 만나서 또 그런 건 또 같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죠. 제가 이걸 계획을 딱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그래갖고 이게 안 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딱 그 강의 듣고 시선하더라고요. 또 교수님은 보통 보면은 사주시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뭐가 부족했다 공부를 한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 말씀하시니까 더 믿음이 뭐라는 제가 인정한다는 건 보통 그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그게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상중 하중에 하고 졸인데요 선생님. 저는 그 모르겠어요. 이게 강의라는 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거품이라는 게 있고 선생님 저 대학에 일하면서 별일 다 했었어요. 뭐 갑자기 여기 학생들 수업하고 있는데 시험 감독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가 들어와가지고 너 이번에 계약 안 하기로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고 어느 대학에서는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아들 F 줬다고 복도에서 소리 지는 사람도 있었고 애기가 아들이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쉬는 시간에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애 책 안 가져왔다고 책 갖다주고 가는 분도 있었고 아 대학생인데? 네 전문대학에 쌤 교수들 중에서 별 사람 다 했어요. 복도에서 애들 앞에서 너 계약 해지됐다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 집사람이 저희 데리러 왔는데 저보고 계약 해지됐다고 복도에서 교수가 학과장이. 근데 나갔는데 우리 아내가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야 될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교회는 다니지는 않지만 저 종교가 있거든요. 저는 좀 약간 주님을 온유식으로 믿어요. 주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가요. 속으로 많이 기... 네? 네. 그래갖고 선생님 그런 분도 있었어요. 여기 부산 디지털 대학 선생님들 중에 저 전도한다고 토요일마다 주님의 문구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못해 신앙인인데 쟤만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학공 역사공부만 더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한번 그 기도는 했어요. 제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랑 그것 때문에 싸워요. 저는 이제 헌금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 돈 모아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넌 왜 헌금 안 하냐 뭐라 해요. 그럼 내가 어머니 제가 그 위안부 할머니한테 기부했다고 주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며 주님은 정말 자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가 그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항상 했던 말 넌 좋은 교수가 될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 백수였거든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와서 강의 한번 하랬어요. 그때 한 시간 강의하고 3만 원 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대학 들어가서 그 3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있는데 목사님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목사님 저 교회를 안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니까 죄송하실 거 없다고 나한테는. 주님도 널 기다리지 않으니까 마음 다할 때 오라고. 그래서 저도 마음 다할 때 가려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또 코로나가 터지고 아마 제 생각대로 또 얘기하면 아마 다들 생계가 더 어려워지셔서 경제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월드컵도 있고 주중이니까 갑자기 추워졌어 또 그런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늦게 올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대학에 지금 남해 대학교에 이번에 임용돼가지고 그 학교 적응한다고 좀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역사 공부한 지가 이제 한 정확히 얘기하면 대학교는 솔직히 공부한 건 아니고 대학원부터 생각하면 이제 10년 됐는데 아직도 더 공부할 일이 뭐 있죠? 샘도 보면 맨날 오타짜 많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멀었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항상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험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그래도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오셨으니까 그 붕당 정치 하실 때 그 당 성격 있잖아요. 당. 우리 시험 범위가 어디로 섞였지? 9에서 18. 9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일단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할게요. 그 오늘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단은 그 붕당 정치의 성격 그거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종조 그 업적의 차이점. 근데 선생님 이거 얘기했다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정조하고 영조 때 나온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 반드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업적하고 그 다음에 여흥민씨 명성황후 명성황후의 그 개화정책들의 그 자 이제 뭐 무슨 별기군이 있고 무슨 어디 외국에 사절단 보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이게 오픈북 시험이잖아요. 어머니 따지면 그러면 오픈북 시험에 공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하다 한 부분을 체크해 놓고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빨리 찾는 사람이 유리한 거지. 이거를 그냥 막 다다다다다 외우고 이러면은 저번에 1학기 때 그 유튜브를 보면 시험에 나온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다 적었거든요. 그걸 딱해가 그걸 갖다 프린트 해가지고 다 봤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성적은 좋았어요. 아. 근데 우리 막내 말마따라 보더만은 엄마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어딨나 싹 가지고 나온다. 그렇죠. 맞아. 어떤 학생들은 내가 뭐 시험 찍어준다면 아예 안 적나 했었는데 뭐 다 나올겠네 뭐 하면서 이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영민씨 있고 일제강점기 그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민족말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네네. 특징들 네. 그 혹시 중학교 자녀분들이 있으면 그거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 중고등학교에 그거 반드시 나와요.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이거 세 개 특징들 물어보는 거. 이번에 수능에도 나왔더라고. 아 참 뭐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수능에서 두 문제 이상 틀리면 국립대 못 갑니다. 수능에 한국사 너무 쉬워요. 그래서 수능에서 내가 볼 때 세 문제 이상 틀리면 국립대는 못 가요. 그리고 뭐 다르게 좀 얘기하는 건데 혹시 자녀분들을 보내실 거면 무조건 국립대. 점점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예, 국립대를 예. 보내야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사립대를 보내면 좀 위험해. 전 하자마자 없어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라에서 지원도 안 되는 학교들이 좀 유명 대학들도 요즘 막. 참, 저 옛날에 한번 아내랑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치러 갔는데 모 대학을 갔는데 거기가 폐교 직전이거든요. 갔는데 난 학교 캠퍼스 건물 안에서 풀이 자라는 거 처음 봤다. 캠퍼 이 복도에서 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좀 국립대학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했고 그 위안부 역사, 일본군 위안부 역사. 아 참 그리고 강의 노트 반드시 보세요. 강의 노트. 그 다음에 위안부 역사 했고 일제 강점기 했고. 아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두 개잖아요. 그 충칭 임시정부가 있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그 두 개 비교하는 거. 그다음 한국 광복군.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한국 광복군이 국내 침공 작전에 성공했다 그거 아니고 계획만 세웠다. 이거 반드시. 이 영상 빨리 편집해서 올려줘야 되네. 그다음에 우리가 혹시 제가 현대사가 6.25까지인가? 14주 수업 안 들으셨죠? 안 들었어요. 14주에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할게요. 14주에 보면 50총선거라는 게 있어요. 그 50총선거가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 국회의원 선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잠깐 요거 얘기 좀 할게요. 대통령 선거를 대선이라고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도지사, 시장 뽑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방자치단체 선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직선제라 해가지고 국민이 뽑는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때는 간선제였어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는데 간선제가 뭐냐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얘기는 국회의원한테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따르냐에 따라 또 정권이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이승만이 계속 정권을 유지했다 나갔던 거잖아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이때 당시 국회의원 임기는 지금 몇 년이에요? 4년이죠. 4년. 4년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좀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였지? 아 6.25 전쟁 순서. 6.25 전쟁 순서는 뭐 선생님들도 뭐 중고등학교 때 맨날 나오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6.25 전쟁 순서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0총선거.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 정책들. 요거 물어보는 거 제가 아마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제가 200문제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중복돼서 나온 적이 있다고. 이게 중복됐다는 게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하게. 아, 그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좋은 거죠. 주님한테 감사해야지. 뭐. 오늘 1시험이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 이게 앞에 나온 게 뒤에 또 옛날에 저 학교 처음 왔을 때 몰라갖고 저는 무조건 서술로 했거든요. 야 얼마나 욕을. 어우 저 야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구나 막 댓글들이 뭐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그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몰라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내가 오늘 그 선생님한테 25명 온다고 해서 25명 못 왔는데 이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씩 제가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읽은 책 중에 좀 괜찮은 책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좀 적어
놓으시면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수업과 관련 있는 책인데 혹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사 영화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좀 많이 좀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책이냐면은 영화를 분석한 책이에요. 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때 교수님이 이런 수업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권씩 좀 감사합니다. 내가 25명 중에 재미뽑기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3명 중에 또 재미뽑기 하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걸 친필 사인까지 해서 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교보문고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오다가 사올렸는데 제가 5시에 출발했는데 제가 카카오 인터넷 그 내비를 쓰거든요. 야 하단에서 사상까지부터 막힌다는 얘기를 듣고 교보를 못 가겠더라고. 시간이 계속 늘어나. 네, 계속 늘어나고. 야 부산에서는 뭐야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길래 양보해주니까 같이 들어오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 오늘 옆에서는 차 사고가 나고 올라 타버리대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선생님도 여기 바쁘시고 내가 내일 하면은 솔직히 금요일 날 할까 생각을 했는데. 또 금요일날 또 우리나라 한국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이 학교에서 네. 내일 뭐 이렇게 뭐 또 그 꼽는 옷을 그 있었나 그게 어, 어제 내일 있다 내일 사진 찍는다. 아니, 뭐 사진 축구 응원한대요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학과 대표를 뭐 뽑고 뭐 해가 대회가 있고 이렇게 등일래. 아, 학교에서 이렇게 모임을 자주 하시나 봐요? 우리는 뭐 사진 찍는다든가 모임 꼽지 않던 그래가지고. 대표들 하고 뭐 몇 명 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진 다시 찍을 때 오늘 선생님들 세 분 오실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냥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뭐 아쉽네. 또 사진이나 찍어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제가 꼭 공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뭐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월드컵 기간이고 진짜 국가가 뭔지 이렇게 선수들 뛰는 거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진짜 그 월드컵 무시라고 그 선수들 진짜 아 손흥민 선수 너무 짠하더라 보니까 그렇지 예. 예. 그 나 오는 길에 선생님들한테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손흥민 주급 검사해 보니까 3억 3천 하대요 벤치만 앉아도 그 벤치만 앉아도 3억 3천 하는 애가 그 국가 무시라고 그럼 그 뭐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 뭐 얼마씩 준다더라. 조별 예산 담으면 뭐 2천만 원?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는 그 돈도 아니잖아, 솔직히. 네, 근데 그 그렇죠. 국가 모시라고 와가지고 그 한 몰대 있는 뼈 참아가면서 뛰고. 손흥민은 차도 뭐 7대 있더라고요. 그 11대 선생님, 때는. 3억 2천 버는 애가 차 7대 있으면 검소한 거죠, 그거. 그러니까 검소한 거 세계적으로 뭐 700대 있는 그런 차도 있고. 아, 검소한 거예요. 조금 워낙 그 급여가 세서 그래서 돈 문제는 아닌데 국가가 뭔지 참 그 거기는 오늘 보니까 뭐 이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청산. 어떤 선수는 막 국가 부르면서 우는 선수들도 있고 그거 울었다고 뭐 가족도 잡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국가가 뭐고 신념이 뭔지 참 그렇게 따라 그게 또 잡아간다는 포인이 또 다르다 그죠 네. 생각하는 게 그죠 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대해서 아 참 얘기 좀 한번 해야겠다. 학생들 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보시냐고. 아무래도 제가 역사를 하니까. 근데 서양사 전공자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폴란드에도 폭탄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폴란드가 이거 조사해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지역에서 전쟁이 나요. 그럼 이 전쟁에 대해서 갈리는 거예요. 세력이. 예. 우크라이나 쪽하고 러시아 쪽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 그렇죠. 인도가 네, 다 러시아 네, 쪽으로 네, 붙었잖아요. 네. 미국 쪽이 우리나라가 여기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세력에서 한 군데만 터지면 이제 붙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1차 세계대전도 똑같고 2차 세계대전도 똑같았고 지금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서양사 전공자들하고 그 뭐 군사학과 교수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핵 발사 여부가 매우 중요한 지구의 운명을 자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그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좀 추천해 달라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먼저 그 누구지? 설민석 강사가 쓰는 책은 초등학생들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인이시니까 뭘 주로 전 추천하냐면은 그 소설가가 쓰는 역사책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소설가가 쓰는 역사책은 자기 마음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신문 기자도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어느 교수가 쓴 책. 근데 교수들이 쓴 책의 공통점이 재미가 없어.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아무래도 강의 끝나는 날 추천 도서를 몇 개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